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들은 입니다. 대개 반영, 무엇의 반영? 여러분의 정체성의 반영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동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의 반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이거를 여러분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행동을 what you do로 paraphrasing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꿔 말한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나타내주는 것, 지표, 종류, 유형, 사람. 사람의 유형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you believe는 삽입절이니까 없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믿기에 여러분이 이다. 이제 보호가 이제 주격보호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유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뭡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의 사람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은 what you do로 paraphrasing 한 거고 reflection of your identity는 implication부터 that you are까지를 paraphrasing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종류의 사람의 나타내주는 것, 어떤 종류의 유형의 사람을 나타내주는 것, 여러분이 믿기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유형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연구가 보여줘 왔어요. 대철 전체를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뭐하면 어떤 사람이 믿으면 특정한 측면을 그들의 정체성의 어떤 특정한 측면을 믿게 된다면 그들은 더 뭐할 것 같아요? 행동할 것 같아요. 뭐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정체성을 드러내 뭐뭐로서 되는 것 투표자가 되는 것을 유권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더 투표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단순히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였습니다. 행동 그들이 수행하기를 원했던 행동이었어요라고 단순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유권자라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 더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또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운동을 뭐뭐로서 일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운동하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이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납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훈련하라고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운동하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것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니까 운동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까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옳은 일은 투표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투표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운동하는 사람에게 운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까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은 행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뭐처럼 그 유형의 사람처럼 어떤 유형의 사람?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어. 여러분 자신이 뭐뭐라고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자신을 뭐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유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